네. 국세청장님. 예. 지능적 불공정 탈세 혐의 고액 자산가. 예. 강력 대응 하고 있으시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20대, 30대 증여 현황을 저희가 살펴봤더니 5년 동안 무려 증여 재산 가액이 76조 원이나 됩니다. 증여세는 14조 원 가량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심해지는 부의 대물림, 20대 이하 아파트 구입 역대 최다. 아래쪽에 보면 강남권 증여 폭발적으로 증가. 오른쪽에 보면 또 100억 원 초과 재산 상속 액수도 38조 원이나 되네요. 근데 이런 국면에 이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가게 전단지 나눠주는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은 시급을 9,860원 받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동네에서 페리 줍는 어르신들은 1kg 모으면 300원에서 적게는 100원 받으셔요. 이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가난한 국민의 존엄을 해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거든요. 오늘 청장님 중점 추진 과제에서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치밀한 세수 관리를 통해서 세입 예산 조달하겠다. 상속 증여 시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토록 하겠다.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적시에 탈세 대응하겠다. 다 동의하고요. 이 부분 엄격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국세청의 사명이 불로소득과의 전쟁 그리고 탈세 철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 관련해서는 기업이나 사립학교, 언론사, 종교단체의 토지 등 부당한 감면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요. 상속 증여 관련해서는 부의 세습 막아야 됩니다. 특히 고액 탈세자는 검찰의 기후지식 수사 이거 배워야 됩니다. 끝까지 징수해 주세요. 다음 보겠습니다. 조세평등주의 우리 헌법에 의한 평등에 의해서 나온 정말 중요한 원칙이잖아요. 이런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습니다. 소위 조세특례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불평등. 그렇게 또 국가 등의 재원을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억제되어야 된다. 근데 지금 정부는 상속 증여세 법인세 감면해 주려고 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는 신중히 보셔야 되고요. 범위 확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선언합니다. 특히 혜택을 받는 자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되는데 그 요건이 어떤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도 안 됐는데 지금 가업 상속 공제 확대한답니다. 국세청에서 면밀히 보시고 가을에 세법 개정할 때 의견 내주세요. 결론적으로 극히 한정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게 돼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조세특례나 조세감면 관련한 부분 집행하실 때 이 부분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의거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 결정문 찾아보셔서 꼭 숙지해 주세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과거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범죄의 전쟁이라고 2년 동안 한 게 있습니다. 뭐 여튼 간에 당시 국민 92%가 지지했고요. 뭐 조적 폭력배가 많이 사라졌다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오네요. 그럼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는 불로소득과의 전쟁을 올해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국세청에서 선봉에 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후를 생각해 보실까요? 불로소득 없애지 않고 나라가 지속가능하겠습니까? 구성원들이 이 불평등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에서 살고자 할까요? 저는 불로소득은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민주공화국이 안 맞는 거예요. 토지를 자기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령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해체할 뿐더러 경제의 공정성, 역동성, 건전성을 다 침해한다고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도 이 부분에 관해서 더 면밀히 검토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로소득 관련해서 쭉 한번 말씀을 드리죠. 이게 정의라는 것 좀 보고 계시죠? 지대에서 보통 나온다고 합니다. 지대. 그러니까 정당하지 못한 특권이나 특혜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급하지 않아도 우리 전체 경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동산으로 인한 것, 독점으로 인한 것, 상속, 학벌로 인한 것, 권력관계에서 나옵니다. 어떤 통계에서는 10년 동안 매년 500조가량의 부동산 소득이 발생을 하는데 이 중에 상당한 액수가 불로소득이에요. 당연히 세금으로 징수를 해야죠. 특히 재벌 일족의 불로소득이 가장 심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직원들한테는 경쟁하라고 그러고 혁신하라고 그럽니다. 이런 어느 도단이 어디 있습니까? 또 관료 집단의 정관 예우 이것도 심각한 상황이죠. 평가 부분을 보지요. 불로소득을 누리는 것은 소수 기득권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보통 시민들한테는 경쟁 효율을 강요합니다. 비열한 짓입니다. 일해서 돈 벌기보다는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서 온 나라가 뭘 골몰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꾸미고 의대나 로스쿨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노력은 적게 해도
불로소득이 많거든요. 우리 정부 역시 노동이나 땀의 대가인 최저임금은 인색한데 불로소득이 관대한 정책을 추진한다? 어떻게 건전한 경제, 지속가능한 국가가 가능하겠습니까? 전 지금 대한민국에서 없애야 될 것은 불로소득, 불평등이고요. 이 전쟁에서 국세청이 선봉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과 제도를 만들고 해석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나 판검사, 고위공무원의 불로소득도 박탈되어야 하겠지요. 국세청의 마지막 부분 말씀드리죠. 고위공무원단 승진 시 저는 퇴직 후에 불로소득 포기 서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진 아니면 로펌이나 세무사무소 돈을 많이 벌겠다? 이래서는 안 되죠. 후배 국세 공직자들에게 어떤 신호를 주는 겁니까? 국가에서 배려하고 동료들의 협조 때문에 30년간 월급 받고 해외연수 다녀와서 고위직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걸 다 본인의 노력이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펌 가서 돈 버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부끄럽고 염치 없는 일이에요. 로펌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말씀드렸던 이 불로소득을 비호하는 일을 하는 데가 대한민국 로펌 아닙니까? 후배들한테 본보기가 돼야 돼요. 우리 청장님은 임기 종료 후에 로펌이나 세무사 안 하신다고 그랬죠? 예, 제가 청문회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퇴임 이후에 로펌에 가시거나 세무사 하실 우리 차장님, 청장님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뒤에 잘 보셨죠? 앞에 계신 분들 세무사나 로펌 안 가신답니다. 그래야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생기고 올바른 방향으로 갑니다. 저도 법원에 있었습니다만 판사들이 퇴직 후에 변호사로 돈 벌겠다 생각하는 순간 법원의 신뢰가 바닥이 됩니다. 검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모범을 세워주셔야만이 오늘 말씀 나눈 모든 것들이 국민들이 믿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약속해 주시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 앞으로 세무사나 로펌 안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승진시키세요. 능력 차이 별로 안 납니다. 청장님 그 부분 좀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뭐 길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취지 제가 잘 이해하고 유념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간부들 다 유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큰 이익 보고 그리고 독일에 본사에다가 가서 배당금도 내고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엄청 힘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국민들께 사과할 의향이 있으면 이 자리에 잠깐하게 짧게 말씀하십시오.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 단정이 돼서 굉장히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큰 소리로 말씀하세요. 잘 안 들려요. 네. 아, 마이크가 꺼져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논란 단정이 돼서 굉장히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만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좀 약간 주목하고 싶은 건 작년에 배달의 민족도 6천 원 이상 벌고 쿠팡도 6천 원 이상 벌었죠. 근데 저는 쿠팡과 배달의 민족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부잣집 육성회장 아들하고 그냥 흙수저 아들하고의 싸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쿠팡 보면 그런 인식이 강해요. 저는 이번에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쿠팡을 꼭 증인으로 채택해서 같이 다루고 싶었는데 그게 좀 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증인했던 수수료 인상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은 쿠팡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이런 측면으로 말한 겁니까? 네,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말하기에는 저는 여기에서 공정의 책임을 빠질 수 없다라는 지점을 지적 안 할 수 없을 거라 봅니다. 공정이 작년에 지배력 전이 끼어 팔기 이거 쿠팡 관련 조사했습니까? 올해? 지금 신고 들어와 있죠? 지금 신고 들어온 거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최대우 요구 해제 작년에 조사했죠? 최대우 지금 이슈는 최근에 여기 말고 네. 쿠팡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건 이게 조사. 작년에 예. 신고가 들어가서 네. 조사를 했는데 흐지부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는 그거를 보고 배달의 민족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최대우 요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보면 자영업자들을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예. 니네 제일 먼저 예. 안 하면 니네 이제 우리는 배달 니네는 앞으로 검색 안 돼. 해당 사항 없어.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걸 작년에 조사했는데 왜 아무 결과가 없었습니까? 오늘 여러 국회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저는 공정위가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이 오늘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님. 아까 우리 이현승 의원님도 로펌에 들어간 공정위 출신 물어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천준호 의원님도 쿠팡에 공정위 출신이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다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는 의원들의 문제의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위 기업이 이렇게 문제점을 가지고 문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진행에 대한 적절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2위 기업도 또는 수세적인 기업도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은 피해는 어디다 보느냐? 먼저 자본력이 약한 쪽부터 무너지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권선동 의원님은 이렇게 자꾸 느리지 말고 정확하게 빨리빨리 조사하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네. 저는 공정위가 이 문제에서 굉장히 깊이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건 처리 신속하게 해서 그 독과점이든 불공정거리든 뭐 그게 지속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심각한 문제죠. 이게 네. 우리가 지금 이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대기업 증인 신청 못하고 중견기업 증인 신청해서 너 왜 이렇게 7천억이나 벌었어? 그리고 우리 특히나 우리가 이 분노에 기반하고 있다는 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의 골수를 빼먹는다라는 인식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육성회장 아들처럼 여기 오지도 않은 기업들은 더 막강한 행포를 부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적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위 책임이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인식합니다. 네. 물론 오늘 배달의 민족이 칭찬받을 일은 별로 없다고 저는 봅니다. 배달의 민족 어떻게 칭찬하겠습니까? 그런데 한쪽에서 반칙이 먼저 시작되고 있고 그것을 공정위에 신고가 들어갔고 조치가 됐으면 그것들을 처리해줘야 네. 나머지가 수수료 인상이라는 결과로 만들어지지 않을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율규제의 일환이라면 저는 잘못 생각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자율규제는 아닙니다. 자율규제가 아니죠. 예. 그러면 그렇지 신속하게 조사해서 네. 쿠팡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조사가 들어가 있고 심지어 소송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같이 맞물려서 조사하십시오. 네. 그리고 제가 아울러서 지난 업무보고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예견하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공정위 위원장님께. 네. 저는 통신료나 카드 수수료처럼 이제 배달 수수료는 국민의 일상과 네트워크 사회적 인프라가 돼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게 한쪽을 누르고 죽이고 살리고 이런 문제로 관점을 바라볼 게 아니라 사회적 인프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리고 적당히 이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짤 거냐라는 것들이 앞으로 공정의 전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그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제가 그때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해야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하민식 증인. 네. 그 아까 이야기한 것들이 중에서 시장... 경쟁이 공정하게 지켜지면 수수료는 인하하겠다고 답변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보십시오. 공정하게 네. 경쟁된다면 수수료 인하하겠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수수료 인하입니다. 공정 경쟁을 보장하는 건 공정의 역할이고요. 네. 공정하지 않으니까 경쟁 인하를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인하를 각오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민식 증인? 네, 인하를 하시고 공정위는 저 인하가 헛되지 않으려면 기업 전체의 균형이 같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여기만 될 것이 아니라 쿠팡도 같이 인하 정책들을 만들어내야지만 이게 네. 설득력을 가지니만큼 공정위의 조사 아울러서 그런 것들이 네.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살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쿠팡 이츠 관련해서 최대 의혹은 뭐 사실을 조금 말씀드리면 금년에 처음 조사한 거고요. 3사 동시에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분 남겨주십시오. 네. 2023년 3월 13일 날요. 행안위에서 정확히 제가 워딩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군이라는 표현은 쓴 적이 없고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24년 10월 10일 날요. 다시 이 자리에서 김성윤 위원님이 그러니까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있고요. 라고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그 전에 학자적 표현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 정말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영상 하나 들어보세요.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집에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도청으로 나오셔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살려주십시오. 그 우리 군에 의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참상을 두고 볼 수 없어가지고요. 가두방송에 나섰던 전옥숙 씨, 그때 당시에 무용을 전공한 30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난파 간첩 누명을 쓰고 조작을 당해서요. 고문을 어떻게 당했냐면요. 허벅지에 송곳으로 찔러대가지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수없이 찔려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15년형을 선고받았고요. 고문 후유증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끝까지 역사적 왜곡에
맞섰던 부분입니다. 이런 고통을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리고 PPT 한번 봐주세요. 저는 김윤정의 발언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5.18은 정치 군인이 국민을, 우리 국민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사람이 죽었고요. 그리고 그 상처가 지금 아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024년에 북한이 개입해서 강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서글픕니다. 왜 그러냐면요. 피해 생존자와 유가족들이 이런 논의를 얼마나 지금 또 고통을 받을까 걱정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상과 사진을 고르는데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너무 자진한 사진을 고르면 또 얼마나 큰 고통을 받으실까 해서 많은 사진들을 다 삭제를 하고 사진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런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고통을 생각한다면 저는 양심의 가책, 학자적 신분이든 어쩌든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5.18 사건은요, 5천 명이 넘는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사망자 155명, 상이후 사망자 110명, 행방불명자 81명, 부상자 2,461명, 연행 구금 부상자 1,145명입니다. 개헌군이 기관총을 난사하고 저격총으로 사격한 대상이 적군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었습니다. 긍절부자나 북한군이 아니고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온 할머니가 왜 죽어야 됩니까? 주부, 고등학생, 택시기사, 임산부, 보일러 수리공,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공수부대원들이 빨갱이를 색출한다고 다닌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다방, 이발관, 음식점, 가정집, 당구장 같은 일상 공간을 빨갱이 잡는다고 돌아다녔던 사건들입니다. 2014년 5월 30일에요. 박근혜 정부 국방부가 2007년 7월 24일 발표한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발표는 북한군 개입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런 말 자꾸 하고 학자적 이야기하면요. 국민들 염장 지르는 겁니다. 다시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가슴을 휘어 파는 일입니다. 저는 진실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양심이 있다면요. 과감히 자리에서 물러나고 자진사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서 나치 발언 징역형 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요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이 나치처럼 당시에 했던 것처럼 공직 진출을 원천 봉쇄하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 개정을 즉각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헌법적 반양심적 행위와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있어야 될 곳은 공직이 아니고 교도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당 위원장님 뿐만이 아닙니다. PPT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게 어떻게 뽑아도 골라도 이런 사람들만 뽑습니까? 김영석 독립기관 기념장 보십시오. 5.18 교육이 나라를 망치는 교육이다. 제수 4.3 사건이 남로당의 방해 책동을 비롯한 폭동이라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입니다. 5.18 특별법 통과를 두고 좌파의 교묘한 담론과 공작에 보수 쪽에서 세뇌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합니다. 정말 저는 요즘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PPT 한번 또 띄워줘 보세요.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고 이념적으로 편향된 극단주의자들이 한 트럭이라 나열하기도 힘듭니다.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사편찬위원장, 또 역사의 왜곡에 사명을 띠기라도 했듯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앞장서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더 심각한 문제. 국민들이 왜 화가 나는지, 왜 이렇게 국가가 2024년에 극단적으로 가는지 임기치에 다다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의 일들은요. 최근 인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국민들이 볼 때 명품 수수수 관련된 것은 처벌 규정이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정황은 드러나도 불기소. 공청 개입 처벌 규정이 없다.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을 또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최근 들어서 윤석열 정부는 전면적으로 국정 쇄신하지 않으면요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모두 공직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 국민적 여론과 분노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쇄신하지 않으면 정말 민심의 바다는 다시 배를 엎을 수도 있다는 걸 이번 이 시기에 국정 후반기에 들었으면서 명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고엽제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 6만 3천 명의 고엽제 후유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고 후의증까지 후유의증까지 생각하면 4만 8천 명 정도 갖고 있습니다. 매년 이거 뭐 표에 나오는데요. 후유증 현황이 매년 만 명씩 나오는데요. 신체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왜 그럴까요? 왜 만 명씩 나올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매년 만 명씩 나오는 건 건강할 적에는 몰랐을 때 질병이 나이 먹으면서 나타나는 경우에 계속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원래는 나는 아니었는데 나이 먹으니까 생기고 그러니까 자꾸 오는 겁니다. 신체 검사 받으러. 아, 내가 혹시 후유증인가? 이러고 오는 겁니다. 이 후손, 대한민국에서 고엽제 피해자가 고엽제 후손으로 인정받는, 피해 후손으로 인정받는 건 여간 어려운 게 아닌데요. 지금 그렇게 많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2세대 규모는 200명 정도 됩니다. 연간 10명 정도 인정합니다. 근데 10만 명이 넘는 고엽제 피해자 중에서 왜 대한민국의 후손은 200명밖에 영향을 안 갔을까요? 아니면 우리 보훈부가 까다롭게 하고 있을까요? 10만 명이 넘는데 그게 왜 그렇게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우리가 까다롭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숫자로만 봤을 때는 어떠세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전 세계의 어떤 인정 사례 같은 것들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 주신 게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지적을 하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암에 가장 민감한 거 아닙니까? 다이옥신이. 나중에 이제 뭐 미국 이야기하고 베트남 이야기 하실 때는 장관이 그런 보고를 지적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왜 10만 명이나 있는데 2세가 200명밖에 없냐고요. 그거는 3세 이야기예요. 지금 장관 뒤에서 페이퍼 주시는 분들이 국장들이 정확하게 전달하세요. 우리가 그걸 너무 까다롭게 해요. 그냥 까다롭게 한다는 게 사실관계입니다. 제가 의원실로 제보온 A씨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걸리더라도 샴 쌍둥이로 태어나서 국내 최초의 분리수를 받고 태어나자마자 암 수술하고 말초신경병까지 진단받은 분이 계십니다. 자신의 아이도 20대인데 질병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베트남전에 대한 언급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고 아버지가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거고 또 자기가 선천적 기형을 아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암 진단받고 돌아가신 다음에 고엽제 인정을 받으세요. 아버지는. 근데 이 자제분이 이제 그런 사람인데 자기 기형도 있고 아버지가 베트남에 참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험병원에 진단서 이런 것들을 계속 냅니다. 거기서도 나옵니다. 병명이. 그런데 결국은 이 A씨는 자격을 등록할 법적 자격이 생겼는데 결국은 이 A씨는 해당 없음으로 결정났습니다. 이 사람의 손자는 물론이고요. 이분이 2년 동안 기다리고 지금 또 기다려야 됩니다. 장관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렇게 고엽제 후유증 또 후유의증 1세대 2세대 혹시 연도별로 판정 신청 규모나 대기 기간에 대해서 우리 보험부는 알고 있습니까? 네. 자료가 알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예?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보험부 뒤에서 누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알고 계신 분. 장관님 없어요. 알고 계신 분 일어나서 말씀해 보세요. 의료국장님 없어요? 없어요, 장관님. 저희가 확인하고 질의 드리는 건데요. 없어요, 장관님. 이게 우리 슬픈 현실이에요. 이게 판정 신청 규모도 모르고 대기 기간도 몰라요. 그러니 당연히 200명밖에 안 되죠. 언제 내가 이렇게 해서 탈락되면 언제 될지 모르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보험부라고요. 왜 아까 장관님이 되게 성토하듯이 열심히 한다 직원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이거 이런 상태입니다. 판정 신청 과정에 대해서 대상자를 관리하는 시스템 정비하고 저희 의원실로 종감정까지 보고해 주세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3세대 이야기예요. 네. 3세대 해달라 이랬더니 내가 정말 이거 보고 기가 차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훈부에서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3세대에 대한 역학조사 계획이 있냐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미국에서 인정한 사례 없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입니까? 어떻게 미국이 안 하면 우리나라는 계획도 안 세워야 됩니까? 베트남에서는 3세를 지원해 주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남자만 파견했으니까 상관없다. 이게 뭡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답변서입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장관님. 이런 말씀. 어? 아니 이게 말입니까? 저는 이런 게 정말 슬프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고엽지에 관련돼서 판정 신청 규모도 모르고 대기 기간도 모르고 그리고 답변이라는 건 미국이 안 했으니까 우리도 안 한다. 저는 이거는 장관께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옳다 이렇게 봅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향후 이 건에 대해서 저희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점검만 하지 마시고요. 네. 종감전까지 보고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세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장관님한테 아까 잠깐 그런 말씀드렸지만 가족이 독립유공자라서 거의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나라가 1995년부터 정부 주도로 독립유공자 발굴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독립운동가가 18,100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독립기념관장은 새로운 독립운동가들도 발굴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국내 민족 독립기념관을 짓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훈장에 받지 못한 사람들이 40%입니다. 그분들은 장관님이 가족들과 같이 고생했지만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담당자가 한 명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홍보합니다. 홍보. 그렇게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후손 찾기 사업을 홍보하고 있으며 알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해서 9개의 전문 인력이 있는데요. 7명 있습니다. 27건 발견했는데요. 거기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600만 원입니다. 독립기념관장이 연구술적으로 연구로 수의계약한 건 2억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을 찾는데 600만 원 국외에서 전문인력 고용해서 쓰고 있는 돈이고 이게 정말 부끄러운 보훈부의 현재 모습이라는 걸 인식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향후에 어떠한 실용적인 방법이 있는지 아까 이제 독일의 상속세 최고세율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상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전 과정, 상속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상속 전에 자본의 축적과 자산의 축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득들은 어떻게 과세하죠? 자본 축적과 예, 일단 금융 자산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독일은? 자본이득세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자본이득세로 과세하죠. 예. 그러니까 전 과정에 과세 체계가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상속세를 부과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소득세 비율로 따지자면 독일과 우리나라 소득세 비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속세 비율은 총국세 대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대비는 어때요? 그러니까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소득세가 더 많느냐 이 말씀이신 게 더 높습니다. 예, 비율로 더 많죠. 그러니까 이 국가마다 그러니까 전생의 과정에서 자산에 대해서 소득과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하느냐라는 것은 그 국가마다 특성 또 문화적 특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되는 사안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세 체계를 함께 고려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매출 기준이 아니죠. 가업 상속공제가. 매출과 자산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 우리나라는 매출만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예, 예. 이 매출 기준에 따르면 제가 여러 기업들 이제 좀 보면 일종의 편법 상속 증여가 가능한 구조가 열립니다. 이를테면 연결회사, 자회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쪽에 일감 몰아주기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매출은 그쪽으로 다 넘겨줄 수가 있어요. 네. 다만 뭐가 안 넘어가요? 자산이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갑니다. 자산은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하면 넘어갈 수 있죠? 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구조가 지금 열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면 상장회사는 누구 거예요? 주주들의 것입니다.
이게 가업이라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업 상속입니까? 경영 상속입니까? 그 해외 연구 사례 포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가업 상속이 이루어져 가업 상속이 있는 다른 나라들의 가업 상속 관련 연구 동향을 제가 한 7~8 개나를 봤는데요. 가업 승계, 가업 상속 이후에 경영 효익이 저하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히려 그 경영자와 다시 가업 승계를 받은 경영자와 주주들 간의 갈등이 커진다. 이런 대체로 이런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이게 모든 주주에 들 것이기 때문에 특정 경영세습이 가업상속 공제를 통해서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